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미디어의 조미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목자, 개, 양떼입니다. 왜 개가 들어갔는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책을 단순하게 소개하거나 뭐 단순히 이 책이 너무 좋다라고 찬양하기보다 이 책을 읽은 목사님들과 함께 책의 내용들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할 점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 책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이 계신데요.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랑교회 섬기는 고상섭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신침례교회 섬기고 있는 우성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눔교회 섬기는 조영민 목사입니다. 선생님도 혹시 책을 보셨는데 원제는 The Care of Souls, 그러니까 영혼 돌봄인데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영혼 돌봄이라고 해놓으면 책을 아무도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목자, 개, 양떼라는 제목으로 좀 나온 것 같은데 이 책 제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을 좀 받아보신 소감들이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목자, 개, 양떼라 교회 안에는 양떼가 있고 개가 있다라는 뜻인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는 목회자가 목자의 마음에 신경을 쓰면서 또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목양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좋은 인사이트였는데 목자 개 양떼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책을 좀 구입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우리는 목양견입니다.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이 나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었거든요. 처음에 브레인스토밍 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출판사 입장을 들어보니까 개같이 목회해야 된다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순화시켜서 목자 개 양떼가 나왔다. 이게 순화된 버전이라고. 네. 라고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를 좀 듣기는 했습니다. 네. 옛날에 그 개 같은 내 인생 뭐 이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개 같은 목사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제목이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 자체는 이렇게 끌려가지고 좀 읽게 됐는데 읽다 보니까 이 목양견이라고 하는 개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념에 너무 집중해 있는 게 아닌가. 제목이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영혼의 의사라든가 또 이렇게 목동이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계속 나오는데 좀 이것만 딱 부각된 느낌이어서 약간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제목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런 제목이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건서적이라든지 신앙서적이라든지 목회자 대상으로 하는 책이 좀 제목 자체가 좀 발칙한 느낌이 딱 들고 그 다음에 표지가 전 디자인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양이 있고 뒤에 개가 있고 교회가 있어서 굉장히 좀 끌리는 디자인이었어요. 그리고 책 자체의 그 색감도 되게 좋고 그립감이 좋아서 일단 저는 읽고 싶은 느낌이 드는 제목이었고 개가 들어가서 그래 이거 뭐 이제 내가 개라는 얘긴데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부분이 좀 신선했고 사실은 한국교회 토양에서 목자 장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목양하는 목자 느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개라고 표현하는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까 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자이신 예수님과 성도 사이를 오가는 개의 이미지가 딱 떠올라서 딱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조 목사님 말씀처럼 읽다 보니까 이것만은 아닌데? 이제 뭐 그런 느낌은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낚시를 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페이스북에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더니 댓글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이 책 나오기 전부터 자기를 개 같은 목회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와서 너무 반갑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했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의 위치를 개라고 표현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 참 또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데이빗 브레이너드 일기에 보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그 인디언들이 자기에게 설교를 들으러 올 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므미보셋이 다윗에게 그 은혜를 고백할 때 썼던 그런 고백인데 그래서 본인을 그런 죽은 개 같은 그 표현을 했다는 그것 자체가 좀 훨씬 더 이
죄인됨에 대한 그런 표현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목회자의 위치에 대해서 좀 이 계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게 좀 마음이 좀 너무 부유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표현도 생각나고. 네,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제목을 쓰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자극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아, 출판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가? 이런 생각은 조금 하게 됐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개, 목양견이죠? 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측면에서는 이해됐는데, 종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의 전체 내용을 담기에는 조금 모호한 개념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부제 있잖아요. 성도가 바라는 목사. 전 이거를 딱 읽는 순간 수많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약간 압박감? 뭔가 주체적인 느낌보다는 그쵸. 내가 뭔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수동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받는 네네. 느낌이 있어서 사실 약간 압박감도 좀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원 책에는 성도가 바라는 목사라는 부제가 없는 거죠. 네. 이것도 낚시. 예. 없답니다. 네,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목사들만 읽지는 않고 성도들도 읽기를 바라는 그렇죠, 그렇죠. 한 줄을 넣어놓은 거. 이걸 읽으면서 아, 우리 목사님 약간 이런 느낌. 우리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다. 네, 네, 네. 뭐 선물로 사드려야겠다. 네, 네. 아, 이런 느낌이. 제가 이걸 바랍니다라고.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책이 목양견 우리 소위 개 그리고 목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목사란 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풀어간단 말이죠.